요즘 입구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입만 열면 구라를 치는 사람들을 보고 입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게 너무 명백한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그냥 그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 숨 쉬듯이 거짓말을 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어떻게 보면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증상을 보고 흔히 허언증 혹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와 같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최면이거든요. 자기 최면이란 자기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목표 달성 머신이 되는 겁니다. 화건, 어퍼메이션의 중요성과 그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수차례 증명이 되었고, 심지어 세계를 뒤흔든 챗GPT의 CEO인 샘 올트먼은 자신이 블로그에 직접 쓴 성공 비결이라는 글에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과 자기 최면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플리 증후군은 남을 속이는 게 목표지만 자기 최면은 자신을 속이는 게 목표예요. 남을 속이는 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알던 지인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한국 본가가 너무 잘 살아서 샤넬 백이 색깔별로 있다, 심지어 샤넬의 지분을 가질 정도의 부를 가졌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초래되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은 현실을 부정하고 남을 속여 과시하기 위함이죠. 허언증 혹은 리플리 증후군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속일 사람이 없으니까. 반대로 자기 최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 스스로 능력이 없고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면 끊임없는 반복과 정신적인 확언을 통해 내 잠재의식에 새로운 자극을 주입하면서 새로운 잠재의식을 다운로드하는 거죠. 자기 혼자 집에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생겼다 라고 되뇌이는 게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Persistence. Nothing in the world can take the place of persistence. Talent won't. Nothing is more common than unsuccessful men with talent. Genius won't. Unrecognized genius is practically a cliche. Education won't. Why, the world is full of educated fools. Persistence and determination alone are all powerful. 즉, 나를 개조시키기 위함이 목적이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핵심이기에 누군가 옆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플리 증후군과 자기 최면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냐 혹은 나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냐라는 점에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설명은 여기까지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최면을 잘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만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에 대한 문구나 그림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존재다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되고 싶다가 아닌 이미 그 존재다. 이 둘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에 들 때까지 수영만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거란 말이죠. 펠프스급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서 앞날이 깜깜하니까 동기부여도 사라지겠죠. 나는 지금 부족한데 그런 선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해봅시다.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 펠프스에겐 그 훈련의 과정이 어떨까요? 일반 선수들에겐 펠프스의 훈련 과정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혹독한 지옥 훈련으로서 받아들이겠지만 펠프스 본인에게는 그냥 일상입니다. 펠프스 같은 운동선수가 될 거야 하면서 운동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 친구는 하루 종일 10시간이 넘도록 운동하면서 12,000칼로리 이상의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수영을 하면서 12,000칼로리씩 먹어야 해 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데 본인이 펠프스라고 생각하고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라고 인지를 하고 그 행동을 한다면 일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12시간씩 골프를 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이걸 어떻게 맨날 몇 년 동안 하냐. 하지만 본인이 타이거 우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골프만 치는 게 일상입니다. 그 전에는 고통으로만 바라봤지만 나의 관념을 바꾸면서 그게 일상이 된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쉬울 거란 말은 안 했어요. 그 모든 훈련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닌 일상으로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린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어른이고 어른은 울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뭐야 툭툭 털고 일어나죠. 즉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나고 있는 고통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역치가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10시간, 12시간을 작업을 해도 누군가는 그걸 지옥 훈련으로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이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분야든 간에 누가 위너가 될 확률이 높은지 아세요? 디폴트 값이 높은 사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든 그 존재가 되고 싶다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존재가 되고 그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외부적인 팩트와 행동은 그 의식을 따라갑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최면이에요. 여러분 노력 하시는데 생노력 하나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노력은 숨 쉬는 것과 같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에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누구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월급 2,300 받는 회사원분들도 야근하고 가족들도 못 보면서 열심히 코피 터져가면서 일을 하는데 연봉 1,000억을 받는 축구선수들도 똑같이 열심히 해요. 어차피 똑같이 힘든 노력이라면 디폴트 값을 올린 채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디폴트 값을 올려주는 가장 큰 핵심이 자기 최면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VIP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